대한 어떤 만족감이 대단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KT 같은 경우는 그 더현 선수가 굉장히 그 공수 양면에서 좀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서울 삼성 썬더스의 오늘 경기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미네랄스 선수를 중심으로 이동엽, 천기범, 장민국, 김동국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미네랄스 선수는 19.6득점을 하고 있는데 요즘 와서는 예. 20득점 이상씩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삼성에서 득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리바운드도 조금 더 해주고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스코어로는 역시나 미네랄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자, 이어서 부산 KT 스타팅 라인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앨런 더임 선수가 오늘 선발로 출전합니다. 허훈, 김영환, 양홍섭, 김현민 선수가 함께 나왔습니다. 요 전 경기에는 네. 5라운드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네. 그 선수들이 체력적인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래서 감독들이 굉장히 그 멤버 체인지도 많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네. 한 25분? 네, 그 정도만 뛰는 게 딱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삼성이 먼저 공격 기회를 가져갑니다. 김동욱 다가서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리바운드는 앨런 더햄. 자, 김동욱 선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네요. 예, 오른쪽 베이스라인 돌파. 김영환 올라갈 때 휘슬이 울립니다. 아, 지금 양 팀의 최고참들이 지금 초반에 공격을 시작하네요. 예. 네. 김동욱 선수와 김영환 선수인데요. 네. 마치 두 선수가 짜고 나온 것처럼 네. 최고참들이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지만 너 첫 번째 공격은 내가 하겠다. 네. 네. 선수들한테 얘기했을지 모르죠. 예. 부산 KT의 공격입니다. 허훈. 스크린 걸어주고 수비를 바꿨습니다. 어우. 받아 나왔어요. 허훈 볼 밑 투입, 볼 밑에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네, 이 허훈 선수의 이 드리블링은 제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 디나이 디펜스로 일단 볼을 못 잡게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서울 삼성의 공격, 김동욱. 바깥쪽에 장민국이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 장민국 선수 괜찮 붙죠? 예. 슛이 좋으니까. 네. 돌아서면서 페이더웨이 네. 정확합니다. 어, 네. 장민국의 도전. 김현민 선수가 바짝 붙었거든요. 예. 네. 수비를 못한 것은 아닌데. 어, 그렇죠. 예, 장민국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허훈 수비를 밀어내고 던집니다. 뱅샷 득점. 자. 허훈 선수 오늘 제가 또 얼마나 칭찬을 할지 모르겠네요. 예. 네, 초반부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허훈 선수도 이제 올 시즌에는 한 단계 올라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김동욱 왼쪽으로 빼주고 미네랄스 석점 네. 정확합니다. 야, 미네랄스 선수 3점 오래간만에 들어가네. 제가 삼성 준비를 좀 했었거든요. 네네. 네, 지금 23.1%인데 초반에 저렇게 미네랄스 선수가 3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외곽으로 뺐습니다. 허훈 다가서면서 안쪽 투입 골 밑에서 김현민 이번에 막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점수는 5-4 한 점차. 삼기범 다운돼 그리고 미네라스 스텝받고 들어갑니다. 레이업 막혔어요. 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골 밑에 두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네, 다치면 안 돼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공교롭게도 시즌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두 팀 모두 부상으로 약간씩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고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KT는 차츰차츰 다 오고 있는데 네네. 허훈 선수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골밑 기둥인 김준일 선수가 그렇죠. 네, 지금 아무래도 3월 중순 이후나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네, 우중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골 밑에 김현민. 네. 오늘 김현민 선수의 찬스를 많이 와주네요. 네, 수비가 지금 그 볼을 잡은 볼핸들러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삼성이 예. 네, 디펜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윗사이드에서 컷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안 들어가네. 미네랄스의 4점 실패. 리바운드는 네. 김현민. 일단 허훈이 공을 받아들고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그 와중간에 양홍섭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엘런도 같은 게 있고 다시 한번 골밑 득점 김현민. 자, 지금 더엠 선수의 신경을 쓰다 보니까 김현민 선수의 이 움직임을 삼성 수비가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예,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찬스가 나고 있거든요. 예. 가운데 장민국. 아, 수비까지 해주네요. 예. 쪽으로 높게 띄웠습니다. 미네라스 잡고 두 명 사이. 미네라스 골밑 득점. 네, 미네라스 선수가 이제 외곽에서 페이스업을 하게 되면 네. 그 선수들하고 좀 이 눈빛 교환이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로포스트 쪽에 가면은 좀 그 골밑 찬스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허훈
이동엽이 맡고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그리고 석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자, 일단 김동우 앞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네. 천기범이 달립니다. 왼쪽 건네줍니다. 이동엽. 또 던지나요? 뒤로 미네라스. 네. 석점 성공. 아우, 세 개에서 두 개 들어갔어요. 네. 네. 오늘 미네라스가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외곽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3점을 두 개나 줘서 아마 또 작전 타임에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미네라스 선수가 또 3점 파울을 또 잘 유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얘기했겠죠. 예. 자, 부산 KT의 수비, 특히나 앨런더햄의 수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현민 선수 파고들 때 휘슬을 울렸습니다. 네, 파울. 네, 이상민 감독 되게 억울하네요. 예. 아, 이상민 감독은 지금 반칙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어필인데 서 있었다. 네? 아, 지금 문태영 선수의 아, 일단 네, 반칙이 지적이 됐어요. 네, 문태영 선수가 이제 스텝이 움직였어요. 네. 네, 서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여전히 이 파울 판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민 감독입니다. 네. 김현민 선수에게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네, 들어가지 않네요. 근데 그 김현민 선수가 그 외곽 슛 3점 슛률이 37.5%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네네. 근데 자유투가 41.9%예요. 아하. 아하, 별로 이게 차이가 안 나네요. 아니, 네.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했어요. 네. 아, 이제 자유투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김현민 선수 3점 연습 이제 그만하고 자유투 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놓쳤습니다. 서울 삼성의 공격 기회. 우중간의 김동우. 안쪽으로 트인 미네라스에게. 다시 외곽으로 뺍니다. 파고들면서 장민구 뱅샷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팀인 실패. 부산 KT의 공격. 양홍석이 오른쪽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우, 옆골 보세요. 헬러더햄 외곽으로 갈라주고 바운패스 탑에서 쏩니다. 네. 3포인트. 자, 더햄 선수가 수비할 때 보시면 미나르 선수가 롱포스톱을 할 때 네, 미나르 선수가 한 발짝도 못 들어가요. 예. 네,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지금 그 오펜스 할 때는 그냥 골 밑에서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네. 자, 문태영 잡고 있었는데요. 반칙입니다. 네. 양홍석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더햄 선수가 잡을 때 수비가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곽이 찬스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엔 그 찬스를 허웅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의 공격, 천기범. 공을 놓쳤어요. 살려냅니다. 시간 없죠? 허웅의 수비. 네. 샷클락 5초 남았습니다. 천기범. 빙글 돌면서 어펜언더 네, 득점. 끝까지 본인이 해결하네요. 네. 장규범 선수의 2점. 12-11 다시 앞서 나가는 서울 삼성. 네, 미스매치 더블팀 가네요. 미네라스가 쫓아갑니다. 네. 가로채기 성공. 장민국의 스틸. 장민국 오른쪽 건네줍니다. 김동우. 아, 예, 석공이 안 됐어요. 예. 네. 미네라스. 자, 지금 수비가 바뀌어 있습니다. 미네라스 네, 2점. 자, 미나 선수가 올라갈 때 보면 항상 그 수비들이 조심하죠. 예. 네. 이제 1쿼터가 절반 조금 지났는데 미네라스는 벌써 10득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14점에서 10득점을 했습니다. 예. 양홍석 안쪽으로 네, 두 명이 가네요. 다시 더블팀. 네. 반대편 길게 이번엔 통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만 찍입니다. 네. 아, 패스는 좋았는데 예, 그 수비자를 막아주는 양홍석 선수가 네, 파울을 했죠. 예. 앨런더임 선수가 반대편에 있는 김영환을 네, 잘 보긴 잘 봤거든요. 네. 자, 하지만 네, 양홍석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네, 요게 좀 놔뒀어도 찬스가 났을 텐데요. 예. 네. 장민국 뒤쪽으로 스크린 걸어주고 우중간 장민국 코너로 문태용의 석점. 네. 정확합니다. 자, 문태용 선수 코너에서 또 잘 들어가는 그 지점이죠. 네. 네. 17-11 점수차는 6점 차. 네. 양홍석 파운패스 다시 더블팀. 그리고 골밑으로 연결합니다. 김현민 2점 성공. 그 더햄 선수가 그 골밑에서 1-1 그 오펜스는 조금은 미숙한데 네, 저런 패스 이런 게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리바운드 하고요. 수비도 예, 좋고요. 오늘 첫 패스가 잘리긴 네, 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완벽한 패스를 이어주셨어요. 네. 미네라스입니다. 슈팅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홍석 리바운드. 앨런 더햄도 달립니다. 뒤로. 네. 자, 잡았어요. 지금은 턴오버가 될 뻔했네요. 그렇죠.
자, 지금 더블팀 안 가고 있죠, 아직? 앨런 더햄. 골 밑에서 블락에 막힙니다. 그리고 김영환. 수비를 밀어놓고 백샷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툼. 리바운드는 삼성이 따냈습니다. 네, 삼성이 잡았어요. 정기범 가운데 문태영. 문태영 한 네. 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자, 문태영 선수는 또 왼손을 또 잘 쓰죠. 네. 정확하고요. 1쿼터 현재까지 5득점 기록하고 있는 문태영. 네, 삼성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9-13. 6점 차. 김현민 왼쪽으로 허훈에게. 수비를 바꿨습니다. 허훈 스텝백 섭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앞쪽으로 빠르게 뿌립니다. 문태영 아무도 없어요. 레이업 득점. 네. 자, 지금 보면 미나리 선수가 또 외국 그 다른 리그에서 할 때 이 베이스볼 패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네. 네, 지금도 아주 좋은 패스가 나왔습니다. 20득점 고지를 먼저 밟게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네. 21-13. KT가 조금 급하게 좀 공격을 하네요. 예. 네. 김현민 석점 실패. 보세요. 자, 이제 경기 템포를 조절합니다. 네, 삼성은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예. KT 좀 급하게, 계속 급하게 만들어야 되겠고. KT는 지금, 2대2, 그, 황혼 선수 잘하는 걸 또 해줘야 돼요. 미네랄스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KT 수비 성공. 앨런 더햄 직접 밀고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투입 양홍석! 네. 반칙입니다. 네, 드리블이 뭐 이렇게 능수능란하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저렇게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어시스트까지 네. 끝까지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앨런 더햄 선수가 아무래도 그 사이즈가 좀 작긴 하죠. 그렇죠. 198cm의 네.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미네랄스 선수의 패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예. 네. 한 번에 길게 연결되는 패스가 이어졌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자유투를 얻게 되는 양홍석 선수입니다. 네. 허훈 선수하고 김현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어요. 예. 네. 김윤태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한이원 선수와 같이 나왔나요?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양홍석 선수는 자유투가 잘 들어갑니다. 네. 뭐 76% 정도 들어가는데 득점도 그 KT에서 두 번째로 많고요. 외국인 선수 빼고 국내 선수에서는요. 예. 자유투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양홍석. 네. 지금 점수 차가 조금 있는데 지금 세 명을 다 뺐네요. 예. 네. 그래서 타이트한 디펜스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김윤태 선수하고 최성모 선수 또 한효 선수 디펜스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네. 서울 삼성의 공격. 김광철 일단 바깥쪽으로 뺍니다. 네, 이관이 시간이 없죠? 예. 샷클럭 7초. 이관이 달려듭니다. 네. 레이업 득점. 자, KT에서는 헬프 디펜스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온 선수가 없어요. 예. 네. 이제 1쿼터는 1분 33초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선수 교체를 해줍니다. 그렇죠. 제임스 톰슨 선수가 나왔습니다. 4쿼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은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비슷하게 나갈 때는 미네랄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그 8점을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톰슨 선수가 나왔어요. 예. 김영환 스크린 수비가 떨어져 있습니다. 김영환의 석점 네. 깨끗합니다. 김영환 선수도 요즘 KT에서 연습 가고 네. 또 잘 나갈 때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관이 수비를 뚫어냈어요. 다가오면서 백샷 네. 득점. 이관이 선수 드리블이 조금 많지만 네. 그래도 계속적으로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윤태 스크린 사이를 빠져나왔습니다. 펌패스 오른쪽. 네. 앨런 더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둘의 대결이 있어요. 예, 예, 그렇죠. 골밑 투입 수비를 날렸어요. 네. 골밑 득점. 더햄 선수 패스 좋은데요. 네. 네. 오늘 순간순간 번뜩이는 그렇죠? 재치가 나오고 있어요. 네. 한효원 선수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네. 네. 스위치 디펜스죠. 이관이 김동욱 라인 바깥쪽입니다. 석점 실패. 네. 리바운드 앨런 더햄 그리고 김영환 오른쪽 길게 김윤태 뒤로 줍니다. 안쪽으로 파고돌면서 레이업 실패. 골 밑에 네. 앨런 더햄. 자, 삼성이 좀 그
선수들이 약속된 플레이도 하고 네. 네, 좀 도망갈 때 도망가야 돼요. 예. 네. 25대 22 점수차는 석점차. 아, 드리블이 너무 많은데요. 이관희. 아. 이제 샤클락 7초입니다. 펌패스. 네. 빙글 돌면서 김동욱 건네주고 문태엽 외곽으로 네. 김광철 한 발 들어와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림에 안 닿았죠. 네, 림에 안 맞았어요. 예. 네.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이 그렇죠. 지적됐습니다. 네. 아,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샤클락은 그 끝났고요. 네. 그래서 샤클락과 지금 시간 남아 있는 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시간이 약간 남아 있는데요. 네. KT는 계속 뭐 시간이 뭐 1, 2초 더 남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시간을 조정하고 이제 남아있는 1쿼터를 마무리를 네. 하겠습니다. 0.3초면 좀 공격하기 좀 힘들고요. 이제 0.3초에서 수정이 되겠죠. 그냥 가나요? 이 장면인데요. 네. 3초 정도, 2.8초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자, 1.8초로 일단 1.8초군요. 네. 초가 빨라가지고. 네. 자, 마지막 공격입니다. 김영환 한 손으로 길게. 자, 이렇게 1쿼터가 끝납니다. 25대 22. 서울 삼성이 석점을 앞서 나갑니다. 네. 삼성에서는 외곽 슛하고 이상민 감독이나 이 제임스 톰슨 선수에게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멀리스 선수에 대해서 얘기도 했겠죠. 예. 뭐 외곽 슛도 있고 그렇죠. 톤앤 게임을 잘한다. 예. 뭐 이런 거. 바이런 멀리스가 나와 있는 부산 KT입니다. 2쿼터 시작했습니다. 김유태. 스크린 이후에 안쪽으로 트인 바이런 멀리스 골밑 잡았습니다. 네. 골밑 뜨죠. 자, 톰슨 선수가 그 서동철 감독은 톰슨 선수가 나올 때 예. 멀리스 선수를 쓴다 해서 지금 바로 나온 거죠. 네네. 자, 지금은 반칙이 됐네요. 네. 김윤태 반칙. 네. 지금은 김광철 선수가 공을 뒤로 한번 흘리게 되면서 공을 뺏기고 말았는데 네, 이때 몸에 지금 다리가 걸린 거에 대해서 파울을 본 거예요. 예. 계속되는 서울 삼성의 공격. 문태영 수비를 잘 움직입니다. 다가서면서 득점 실패. 네. 최성모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김윤태 오른쪽으로 김영환 다시 김윤태. 바이런 멀리스가 안쪽에 있습니다. 바이런 멀리스 득점 실패. 네. 파울을 얻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예. 이관희가 오른쪽으로 김동욱 석점. 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멀리스. 멀리스 높죠. 네. 오! 치명적인 터어나요. 그리고 문태영 골밑. 아,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바이런 멀리스의 턴오버가 나왔는데 네. 일단 삼성이 이 턴오버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바이런 멀리스 골인닥. 요즘은 게임을 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예. 네. 바이런 멀리스가 본인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관희 안쪽으로 주고 김동욱. 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반칙입니다. 네. 지금 김준일 선수가 지금 그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김동욱 선수하고 지금 문태영 선수가 메꾸고 있거든요. 네네. 네, 다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첫단 원핸드 슬램. 그리고 좀 멀었거든요. 예. 바이런 멀린스의 높이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멀린 선수는 지금 패스 미스 턴오버 할 때 눈이 찔렸나 봐요. 예. 계속 만지고 있네요.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네, 예. 덩크슛은 정확히 하네요. 네. 아마 앞서 이제 그 패스 미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인 스스로 좀 자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예. 네. 리바운드 한 개 더 하면 되죠. 네. 네.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다시 부산 KT 공격. 자, 삼성에선 지역 방어고요. 예. 네,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바이런 멀리스. 리반 쪽으로 떨어집니다. 톰슨 선수가 자리를 좀 많이 뺏기는데요. 예. 밀어내야 되는데 예, 뺏기는데요. 이관희. 좌중간. 네. 톰슨 수입이 됐습니다. 톰슨 갚아줄 수 있을지 볼을 뺏깁니다. 네.
KT 속공 기회. 네. 김혜만 다가가면서 스텝 맞고 득점 되지 않았습니다. 네, 토스 선수가 빨리 지금 그 심판에 적응해야 될 거는 골 밑에서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네, 저 불질 않고 있어요. 예. 네, 자리를 앞서야 되는데 저 최장신이거든요. 네. 멀린 선수가 몸도 좋고요. 자리를 완전히 뺏겼죠. 네. 이후에 복수에 나섰던 톰슨인데 통하지 네. 않았습니다. 자유투 두 개. 김영환 1구 속도 네, 들어갔어요. 부산 KT 주장 이 김영환 선수인데 사실 올 시즌에 부산 KT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연승도 길었고 연패도 길었습니다. 네, 그때마다 김영환 선수가 팀 동료들을 후배들을 좀 다독이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아 근데 이거 연승할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네네. 뭐 지금 DB 같았어요. 뭐 네. 붙으면 다 이기는 줄 알았는데 아 이제 허훈 선수가 다치고 또 승수가 또 좀 많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봐야 돼요. 지금 6강권도 굉장히 호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6승이 될지 25승이 될지 예. 지금 그 예전에 그 23승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6위 KT와 최하위 고양 오리온의 승차가 5경기 반밖에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의 공격이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네. 최성모 선수. 네. 그렇죠. 수비하던 최성모의 반칙. 지금은 이관희 선수를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접촉이 발생을 했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다리에 걸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 팀 다 지금 이틀에 한 번씩 골로 지금 그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가로채기 성공 빠르게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네. 한용원의 두 점. 네, 한용원 선수가 지금 게임 그 뛰는데 투입이 좀 많이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와서 지금 수비하고 저렇게 그 석공 같은 거 잘해주고 있어요. 예. 네. 자, 다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성모의 반칙. 강하게 지금 디펜스들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삼성 선수들은 물러나지 말고 해야 돼요. 예. 네. 따라오는 수비의 움직임을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레이업을 그렇죠. 올려놓고 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가 브록샷을 오기 때문에 완전히 등을 쥐고 오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네. 계속되는 서울 삼성 공격. 자, 이관희 선수가 동료들의 움직임을 좀 지시했습니다. 한기범 안쪽으로 띄웁니다. 엘리어 플레이. 덕크는 아니래도 네. 득점을 잘해줬어요. 그렇죠. 욕심 안 부리고 제임스 톰슨의 두 점. 오늘 경기 톰슨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바이런 멀린스 좌중간 김윤태 왼쪽 코너로 최석보 네. 3포인트 좋아요. 자 지금 두 점으로 인정됐네요. 네, 라인을 밟은 것 같아요. 예, 두 점으로 인정됐습니다. 34-29 청기범 다음 패스 톰슨 네! 투앤다 좋아요. 제임스 톰슨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34-31 네, 근데 지역방어를 지금 계속 가운데에서 톰슨 선수가 계속 토킹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요게 조금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왼쪽 코너 베이스라인 돌파 그리고 멀린스에게 나와서 쏩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자 김윤태가 뒤에 있어요. 김윤태 뺏어내지를 못합니다. 네 좋습니다. 톰슨 나가있어요. 아 이런 거라니까요. 이런 네. 걸 잡아줘야죠. 턴오버. 네. 근데 톰슨 선수가 이 허슬플레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좀 그 수비가 없는 곳에서 볼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청기범 선수하고 또 잘 안 맞았어요. 청기범 선수가 받아주려고 했는데. 예. 자 마지막 청기범 선수의 네. 터치가 인정되면서 공격권이 부산 KT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모로 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계속되는 부산 KT 공격. 한의원 가운데 허훈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바이런 멀린스에게 우중간 허훈 타고 들다가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 아, 허훈 선수 들어가다 스텝백하는 그 슛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던지면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죠.
이관희 선수 네. 정확합니다. 자, 이관희 선수 좋아요. 네. 이관희는 오늘 경기 본인의 첫 번째 석점을 터뜨립니다. 36대 34. 이관희 선수도 7득점 있어요. 예. 네. 김윤태. 한의원. 다가갑니다. 오른손 슛. 네. 블락에 막힙니다. 그리고, 자, 제임스 톰슨 선수가 이 공을 지켜내 있습니다. 네. 창규범 왼쪽으로 이관희에게. 김윤태 수비. 받아 나왔습니다. 어패스. 왼쪽 코너. 석점 길었어요. 자, 그리고 골 밑에. 허훈 선수가 공을 완전하게 지켜내지는 못했는데요. 네. 자, 턴수 선수가 또 뺏을 뻔 했어요. 예. 아, 멤버 체인지 되네요. 앞서 4순간 이관희의 석점. 네. 오늘 경기 이관희 선수는 본인의 첫 번째 석점을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톰슨 선수의 손끝에 걸리면서 블록슛이 만들어졌습니다. 글쎄요, 오늘은 지금까지는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벤치로 들어갑니다. 네, KT는 지금 삼성의 멤버에 따라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지금 미네랄 선수가 나오니까 더햄 선수가 또 나왔네요. 그러네요. 네. 앨런 더햄 빙글 돌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는 이관희 선수가 가지고 옵니다. 왼쪽 김동욱 던지지 못했고 외곽으로 안쪽에 미네라스 네. 득점실 풋백 득점으로 만들어냅니다. 자, 미네라스 선수 나오자마자 또 득점을 시작했네요. 예. 미네라스의 1쿼터는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90점대를 다 줬거든요. 네네. 평균 97점을 줬으니까 예. 또 평균 뭐 86점대인가요? 그거밖에 못 넣었으니까 한 10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뒤에서 네. 공을 건드렸습니다. 이관희 스틸. 청기범 안쪽으로 미네라스 올라갑니다. 아, 들어갑니다. 맞아요. 자, 미네라스 선수가 이 골밑에 이 자리를 잘 잡네요. 네. 네. 확실히 미네라스 선수가 앨런 더햄 상대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네요. 네. 현재까지 14득점 기록하고 있는 미네라스입니다. 앨런 더햄. 김동국 수비. 다운 패스 오른쪽으로 김윤태. 다시 외곽. 볼을 돌립니다. 양홍성.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 앨런 더햄.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반칙입니다. 네. 더햄 선수가 골 밑에서 리바운드 잘 해줬고요. 예. 네. 양홍석 선수가 조금 골밑슛을 좀 정확히 던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이관희 선수의 가로채기 그리고 속공까지 빠르게 연결됐던 서울 삼성. 미네라 선수가 저렇게 골밑에서 잡으면 뭐 2득점을 한다고 봐야죠. 네. 자유치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앨런 더햄 선수가 오늘이 이제 세 번째 경기인데요.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자유투 성공률이었습니다. 네. 데뷔 전 첫 경기는 자유투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직전 경기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던 앨런 더햄 선수였어요. 지금 뭐 요 경기 전까지 10개 던져서 5개가 들어갔네요. 예. 네. 그 5개가 이제 지난 경기 6개 던져서 5개를 네. 넣은 거거든요. 자, 닉 미네라스를 활용하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미네라스 선수 득점력 오늘 또 우리가 오픈할 때 봤잖아요. 네. 네, 이게 득점력이 강화하네요. 허훈 왼쪽으로 양홍석 다운패스. 김윤태 바깥쪽으로 뺍니다. 샷클락은 8초 남았습니다. 양홍석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앨런 더햄 골밑 득점 성공. 더햄 선수가 아주 그 리바운드 위치를 잘 잡았습니다. 예. 네. 득점은 지금 앨런 더햄 선수가 4득점밖에 되지 않는데 리바운드는 7개를 잡았어요. 네, 그렇죠. 다음도 천기범. 방금도 약속된 플레이거든요. 네. 그 미네라스 선수 이게 골 밑에서 엘리웁을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미네라스 밀림에서 쏩니다. 반칙을 얻어냅니다. 네. 더햄 선수죠. 스텝 잡을 때 밀었어요. 몸으로. 예. 이상민 감독이 미네라스가 나가 있을 때는 확실하게 미네라스에게 공격 옵션을 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윤태 선수가 벤치로 들어갑니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닉 미네라스. 미네라스 선수도 자유투 좋죠? 네. 미네라스가 오늘 1쿼터에 10점, 그리고 지금 2쿼터에 이번 자유투까지 7점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뛰게 되면 또 톰슨 선수는 또 많이 못 뛰죠. 네. 네. 어, 저 득점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팀에서?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2구 네. 들어갔습니다. 어, 원래 한 83%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 삼성에서는 제일 잘 들어가고 있죠. 예. 자, 이동엽 선수가 다시 투입되고 있는 서울 삼성. 네. 어, 이동엽 선수는 지금 허훈 선수 수비를 하러 나오고 있어요. 예. 장신이기 때문에 하고 있죠. 앨런 더햄 페인트 존 바깥쪽까지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공 잡고 파운패스 골밑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네. 리바운드는 닉니그라스. 닉니그라스 선수가 잘 잡아줬네요. 리바운드요. 네. 청기범 오른쪽 코너에서 쏩니다. 네. 석점 성공. 아, 김동우 선수 뭐 나이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45-38 서울 삼성이 연속 득점으로 크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민 돌아서면서 뱅샷 이번에도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는 닉미네라스. 네, 지금 삼성이 어, 지역 방어가 잘 되고 있죠. 예. 네, 지금 KT가 지금 슛만 던지고 계속 리바운드를 뺏기고 있어요. 점수 차는 7점 차. 천기범 파워패스 김동욱 멀어지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김동욱 선수 미스매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네. 네. 허훈. 네. 원빈, 그리고 김현민.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뭐 시도 좋았습니다. 네. 네. 올스타 덩크왕 네. 김현민 선수인데요. 또 체력을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다음 되게 보면 어, 4쿼터 마지막에 삼성이 좀 턴오버로 어, 게임을 내주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예. 네. 안쪽으로 이네라스 하지만 뺏겼습니다. 앨런더 햄 직접 달립니다. 왼쪽에 김현민이 있어요. 김현민에게 김현민 네. 득점 성공. 아, 더햄 선수는 그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죠. 네. 네, 팀을 위해서 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 김현민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현민 선수 같은 경우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어, 득점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동엽 왼쪽으로 줍니다. 좌중간 석정. 아, 들어왔어요.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는 더햄. 네. 정규범 선수가 가끔 던지는 슛이 괜찮은데 예. 네, 안 들어갔어요. 탑에서 허훈 45대 45점 차. 허훈 선수가 나오면 상대 팀들은 다 지역방을 많이 합니다. 예, 앨런 더햄 들어갔습니다. 저 보셨어요? 지금 그 더햄 선수 밀고 나가는데 미나라 선수가 뒤로 껑충하고 뒤로 물러나는 거? 예. 엄청난 네. 힘을 과시하고 있는 앨런 더햄 선수네요. 네. 돌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KT 선수들이 부딪혀 보니까. 앨런 더햄의 별명이 참고로 헐크입니다. 아, 네. 예. 몸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아,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김동욱 골밑 득점. 네, 김동욱 선수 골밑 또 외곽 잘하고 있어요. 네. 수비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던 김동욱 선수입니다. 47대 42. 이제 샤클락과 게임클락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천기범 반칙. 네, 팀파울 아직 남아있죠? 예. 자, 앨런 더햄 선수의 골밑 플레이 모습인데요.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미베라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그 캐시션 할 때 나거나 선수도 못 밀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허훈. 어우. 길게 빠져나왔고, 골 밑에 김현민이 있습니다. 아, 김현민 선수가 잘만 움직이면 더햄 선수하고 허훈 선수한테 아우,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아있는 시간 2초. 미네라스. 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2쿼터 경기가 종료됩니다. 47대 44. 점수 차는 석점 차입니다. 네, 삼성에서는 이번에 앨런 더햄 선수가 그 돌진할 때는 미네라스 선수가 글쎄요, 좀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 미축되는 마음도 네, 있습니다. 네, 정면으로는 안 하고 약간 어깨 쪽으로는 할 것 같아요. 예. 네. 경기는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3쿼터 출발합니다. 장민국, 문태영. 자, 김현민 선수가 바짝 붙어 있어요. 문태영 다가갑니다. 블락샷. 그런데 반칙입니다. 네. 자, 김현민 선수 수비도 열심히 하지만 저렇게 파울 나오는 건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문태영 선수가 상대가 타이트하던 걸 알고 네, 파울을 얻었죠. 네. 네.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문태영. 어, 지금 보면 지금 그 1라운드부터 3라운드 승리했을 때 KT가 그 필드골 성공률을 다 이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3점 슛률이라든가 2점 슛률, 어, 그래서 다 합친 게 필드골 성공률인데 이게 지금 그 KT가 이기고
이겼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그래서 삼성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자유투도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후반이 문제겠죠. 네. 49대 44. 5점 차. 허훈 왼쪽으로 김영환 안쪽 투입 앨런더 햄 수비 두 명 따라붙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탑에서 왼쪽 전달 자클라면 점점 줄어듭니다. 김영환 백샷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이 공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김영환이 3점 네. 깨끗합니다. 아 김영환 선수 2점슛 안 들어가고 3점 나와서 던졌네요. 네. 네, 성공했어요. 49대 47 점수 차는 9점 차. 다시 좁혀지고 있는 두 팀의 간격. 안쪽으로 팀 닉 미네라스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미네라스 선수 안쪽으로 잘 들어갔죠. 예. 네, 대개 보면은 또 팝을 많이 하던데 안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움직임도 굉장히 활발한 네. 미네라스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환의 석점이 그 전에 터졌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뭐 더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또 참가했고, 예. 네, 미네라스 선수하고 또 삼성 선수. 들끼리 경합이 좀 있었어요. 네네. 네, 그걸 놓치는 바람에 김영원 선수의 슈찬스가 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이투 1구 들어갑니다. 미네라스. 네. 미네라스 선수 뭐 자이투 성공률 좋으니까요. 예. 자, 이거 성공하면 20점인가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자이투 네, 들어갑니다. 지금 미네라스 선수가 뛴 시간이 14분이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20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현민 오른쪽, 김영환. 밸런더 햄 더블팀 들어왔습니다. 반대편도 길게 손에 닿았어요. 그리고 일단 허훈이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클락 4초, 3초. 허훈 안 들어갑니다. 밸런더 햄 넘어지면서 공격권을 뺏깁니다. 네, 미네라스 선수 찬스 났는데요. 무태영 골밑 투입 쉽지 않습니다. 외곽으로 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선수들의 움직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닉 미네라스 아, 짧아요. 자, 이 공 살려냈어요. 하지만 KT 손에 들어갑니다. 김영환 스텝업 골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춤 흘러나왔습니다. 터너버 한의원의 터너버. 서동철 감독의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동엽 왼쪽으로 다시 돌려봤습니다. 자, 스크린을 서두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반대편 길게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한현 선수는 수비하고 그런 것도 다 좋은데 네. 이게 3.7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파울을 조금 자제를 해야죠. 예. 한희원 선수가 외곽으로 빼준다는 게 미네라스 선수에게 전달하고 막았습니다. 그렇죠. 계속되는 서울 삼성의 공격. 14초의 시간을 다시 벌었고요. 미네라스 베이스라인 돌파. 멈추고 외곽. 장민국 쉽지 않습니다. 볼을 놓쳤고 자클락 3초 남았어요. 김동우 빠져나와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네. 골 밑에 무태영 아,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반칙입니다. 이동엽 선수죠? 예. 자, 장민국 선수는 왼쪽 무릎 쪽에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치지 말아야 되겠나? 자, 여긴데 서로 무릎끼리 부딪힌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다행인데요. 이게 피커터에서 잘못하면 인대가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차라리 그 조금 타박상이 났습니다. 예. 홍 선수가 밀리면서 패스를 전달합니다. 패스를 빼줄 때 반칙이 선언됐고요. 어느 팀과 상대할 때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대 팀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 가운데 한 명이 역시나 허훈 선수잖아요. 허훈 선수 뭐 그 막기가 쉽진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허훈 선수가 나올 때 상대 팀은 항상 그 헬프 디펜스 하고요. 투맨 게임에서 막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허훈 선수가 나올 때는 항상 지역 방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선에서 맨투맨으로는 허훈 선수를 1대1로 막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지역 방어를 해서 도와주고 있죠. 임동섭 선수가 나왔고요. 네. 천기범 선수도 투입됩니다. KT는 한희원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였습니다. 최성범 선수 나왔죠. 김현민 최성모에게
컷 패스 허훈 앨런더햄 네. 들어갑니다. 패스 좋고 네, 더햄 선수 앞쪽으로 잘 들어갔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허훈 선수가 골을 잡았을 때 옆에서 조금 헤프티 패스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예. 네. 청기범 스크린 이용해서 빠져나왔습니다. 허훈이 따라붙고 있어요. 네. 전기방 골을 퇴! 네, 무태영! 가볍게 두 점! 네, 무태영 선수 움직임도 좋았고요. 예. 3쿼터에만 4득점째 만들어내고 있는 무태영 선수입니다. 아, 지금 보시면. 지금 청기범 선수하고 허훈 선수가 이 디펜스하고 오펜스 할 때 굉장히 몸싸움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서로. 지금은 청기범 예. 선수가 완벽한 패스를 연결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서로 내주지 않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도 또 그 같이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서동철 감독이 지금 앨런더햄 선수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선수는 좀 출혈이 있을 때는 저렇게 좀 잠깐 네, 나와서 하고 있죠. 예. 네. 멤버 체인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손 쪽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아, 손톱 부분이었던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약간 출혈이 있습니다. 예. 자, 결국엔 앨런더햄 선수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줍니다. 네. 바이런 멀린스가 나왔습니다. 멀린스 선수.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방을 쓰든가 아니면 미네랄스 선수를 지금 김현민 선수가 막든가. 예. 근데 다 지금 삼성은 외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최성모 오른쪽으로 바이런 네. 멀린스 쏩니다. 두 점 실패. 자, 리바운드는 삼성이 따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몸이 나오자마자 던지기에는 조금 풀렸을 때 던지는 것도 좋잖아요. 예. 우중간에 붙어요. 수비를 바꿨습니다. 임동섭. 최성모의 수비였고요. 김동욱. 아, 미네라스까지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미네라스 선수가 골 밑에 있으니까 예. 앞서 버렸어요. 그건 지금 멀린스 선수가 지금 수비를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왔을 때 멀린스 선수가 지금 따라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터치아웃이 됐고 샤플라는 네. 1.7초가 남았습니다. 자,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아웃. 네. 베이스 라인이 아니고요. 김병욱. 네. 알고 있어요. 노태영. 네. 잡자마자 올라갑니다. 석점 아, 실패. 네. 공격 리바운드. 그리고 골 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네요. 리바운드는 바이런 멀린스. 네. 자, 멀린스 선수와 또 2대1 하겠죠? 예. 허훈 오른쪽으로 김영환. 다시 허훈에게. 수비 사이를 뚫어냅니다. 외곽으로 갈라주고 김영환 다가가면서 외곽 좌중간 열렸습니다. 한 발 다가와서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고 탭아웃 다시 공격권을 가지고 옵니다. 이번엔 오른쪽 코너 석점 네. 정확합니다. 최성모 선수한테 그 찬스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네. 김영환 선수라든가 허훈 선수 예.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53대 52 점수차는 한 점차. 청기범 휘슬이 울립니다. 네. 자, 지금은 허훈 선수의 반칙입니다. 첫 번째 파울이죠? 네. 오른쪽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최성모 깔끔하게 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팀 동료들이 이제 석점을 집어넣을 때마다 벤치에서 조상규 선수가 굉장히 크게 환호를 해주고 있어요. 네. 많이 뛰고 싶을 겁니다. 네. 자, 허훈 선수 벤치를 불러놨네요. 4쿼터를 위해서겠죠? 김윤태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미네라스. 페인트 존 안까지 돌아서면서 페이더웨이 득점 네. 성공. 네, 그렇죠. 지금 외곽에서 하는 거는 멀린스 선수가 이 백스텝 이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예. 수비가 좀 잘 안 돼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될 겁니다. 네, 미네라스 선수 아주 영리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김영환 멀린스 안쪽으로 골을 네. 놓쳤습니다. 샤클락은 이제 5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중간 최석보의 석점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샤클락이 얼마 안 남았으면 무태영 선수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네.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최석보 선수 연속으로 지금 3점 슛을 성공시키고 있죠. 55대 55 네. 6점. 이제 4쿼터는 4분여가 남아있습니다. 바깥쪽 내주고 임동섭 왼쪽 코너 열렸습니다. 블락샷 네. 최성모의 블락샷. 청기범 선수 너무 조금 여유를 부렸죠. 네. 네. 3쿼터 KT 공수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최성모의 블락샷 석점 두 개를 꽂아놓고 3대 석점은 나가내 있습니다. 그렇죠. 안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미네라스. 자, 지금 그 미네라스 선수가 외곽으로 미드아웃을 했다가 네. 머리 선수가 따라 나오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내 선수를 도와줘야 되고. 네. 김영환 백샷 득점. 자, 지금 머리 선수가 지금 2대2가 안 되니까 네. 지금 국내 선수들이 지금 KT는 득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장기범, 임동섭이 미네라스에게 김동호 빠져나왔고 골밑 아, 패스미스. 네, 지금 뭐 턴오버가 좀 많네요. 예. 네. 지금은 김동호 선수와 문태영 선수가 서로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네. 자, 이상민 감독 일단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금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관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부산 KT의 역전 기회. 김윤태 펌패스 발에 네, 맞았습니다. 발에 맞았어요. 자, 지금은 킥볼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 삼성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KT는 엘런더햄 선수 지금 나와 있고요. KT의 공격권 김윤태 바깥쪽 엘런더햄 김영환 스크린 그리고 반대편 자 패스 길을 읽었는데 다치기입니다. 네. 저거를 이제 그 천범 선수가 먼저 잡았으면 최성모 선수가 파울이거든요. 예. 네, 최성모 선수가 먼저 잡았네요. 지금 이 두 선수가 본능적으로 공을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렇죠. 네. 천범 선수 조금 그 아쉬워하는 거죠. 예. 본인이 잡았으면 스틸이었는데. 그렇죠. 이동엽 선수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KT 공격. 김윤태 바운패스 엘런더햄 밀고 들어갑니다. 골 밑에서 오우. 득점 에드워. 네, 지금 밀고 들어가는 거 예. 대단합니다. 아, 정말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임스 톰슨 선수가 바짝 붙어 있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네.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그 세련되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확실한 득점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앨런 더햄 팀에서는 AD로 줄여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NBA의 AD는 앤서니 데이비스인데 네. 앤서니 데이비스 못지않은 골밑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예, 앨런 더햄 앞쪽으로 빠르게 최성모 선수는 팀 동료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앨런 더햄 쪽으로 네, 또 들어가요. AD 밀고 들어갑니다. 골밑에서 득점 에드워. 대단합니다. 대단한 시위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 더블팀을 가던 걸 그냥 가든가. 지금 톰슨 선수를 한번 믿고 맡기고 있는데 예.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똑같은 패턴을 네. 두 번 연속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더블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드리블 칠 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패스가 또 좋으니까요. 워낙에 빠르고 좋으니까 그것도 좀 고민이 되겠네요. 예. 앨런 더햄 선수 팀 역대 최다 3선전 연승 행진을 새롭게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부산 KT인데 현재 이제 3선전 5연승을 달리고 네.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기록이에요. 그렇죠. 자,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이게 성공이 돼야지 되는데요. 예. 외곽으로 네. 자, 디플렉션이 되면서 결국에는 다시 터치아웃. 김영원 선수가 길목을 지켰습니다. 네. 자, 이동엽 선수는 일단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면서 동료 선수들을 계속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톰슨. 장민국 외곽으로 샷클럭 4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동욱 띄웁니다. 엘리오 플레이! 아, 좀 위험한 플레이였는데 네. 톰슨 선수가 잘 잡아줬습니다. 그러네요. 패스도 좋았고요. 예. 네, 지금 맨투맨이에요. 김윤태. 네. 다음 패스 골밑 엘런 더햄. 더블팀 가죠? 네. 그리고 외곽으로 최성모. 안쪽 파고들다가 빙글 돌았습니다. 다가서면서 득점 실패. 그런데 골밑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톰슨 선수죠? 예. 네.
오늘 톰슨 선수의 엘리 플레이가 벌써 두 번째인데요. 그렇죠. 지금 잘 잡아줬어요. 네. 잘 움직이고. 엘리우 덩크가 되진 않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은 엘리우 플레이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앨런 더햄. 1구 들어갑니다. 앨런 더햄 선수 오늘 자유투도 꽤 좋아요. 네, 지금 뭐 그 멀리스 선수보다 지금 두 배 가까이 뛰네요. 네, 네, 두 배 이상 뛰네요. 네, 두 번째 자유투 역시 들어갔습니다. 네, 자유투 잘 들어가고 리바운드 잘해주고 뭐 또 그 박스아웃 잘해주고 그러면은 그 케이트로스 굉장히 좋죠. 네, 더 강할 게 없죠. 네. 네. 이관이가 오른쪽으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스크린 닫고 왼쪽 이관이 왼쪽 코너 찬스 났습니다. 네, 석점 성공. 자, 이관이 선수가 아주 빠른 패스. 또 김동욱 선수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추격에 나서고 있는 서울 삼성 65대 62. 김영환 덩패스 앨런 더햄 두 명 사이 다시 득점. 자, 드립을 치고 일단 몸을 이용하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3쿼터는 앨런 더햄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관이 네. 뒤쪽에 따라붙어서 최성모의 반칙. 네. 그래서 지금 이관희 선수가 투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잠깐 스톱을 시키잖아요. 근데 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잘하고 있는데 네. 어우, 네. 몸을 일단은 부딪히면서 들어가죠. 예. 네. 앨런 더햄 선수가 지금 3쿼터에만 12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관희 선수에게 자유투가 주어지겠고요. 한희원 선수가 투입됩니다. 67대 62. 자유투 1구 네. 들어갔습니다. 아, 이관희 선수도 이제 천천히 그 올라오고는 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관희 선수가 빨리 살아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유투 2구. 79.6%니까요. 네. 뭐 좋은 편이에요. 네. 자, 이제 두 개 다 들어갔습니다. 67대 64. 석점 차. 김영환. 한희원 선수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패스는 네. 전달되지 않습니다. 덤핑 가까 하다가 골밑. 네, 그렇죠. 한희원의 두 점. 자, 패스도 좋았고. 네. 지금은 김동욱 선수가 더블팀을 갈라 그러다가 다시 백 하는데 못 봤어요. 한희원 선수가 잘 움직여줬죠. 예. 이관이 뒤쪽으로 전달합니다. 김동욱 안쪽 투입. 톱슨 올라갑니다. 아,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걸 놓쳤네요. 네. KT 공격. 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들어가나요? 더블팀. 네. 바깥쪽으로 뺍니다. 최성모. 다가오면서 바깥쪽으로 갈랐습니다. 김영환. 네. 스리퍼! 김영환 선수, 최성모 선수 교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자, 삼성. 지금 뭐 3쿼터가 다 끝나갈 쯤인데 더 좀 추격을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관이 왼쪽 길게 장민국 스피드무브 이후에 들어갑니다. 네. 레이업 안 들어갔고 티빗 실패. 들어갔죠. 이것마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허. 자, 3쿼터 막판 삼성에게는 좀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윤태 반패스 외곽으로 네. 다시 같은 자리 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자, 지금 더햄 선수가 잡으면 더블팀을 가지 않습니까? 네. 포카우 반대편에서 들어가는데 한현 선수가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럼 45대에 있는 선수가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45도가 비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수한테 노마크 찬스, 오픈 찬스가 납니다. 예, 11점 차 우중간 이동현 네. 들어갔어요. 아,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득점이죠. 네. 자, 이렇게 3쿼터가 끝났습니다. 75대 67. 이제는 부산 KT가 리드를 잡습니다. 네, 지금 그 더햄 선수 앨런 더햄 선수도 오늘 대단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키는 작지만 팀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굳은 예. 일도 잘하고 있고 그렇죠. 욕심부리지 않고 예. 네. 3쿼터를 본인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앨런 그렇죠. 더햄 선수입니다. 아, 더햄 선수한테 계속적으로 골을 주네요. 예. 네. 반대편 길게 네. 탑에서 석점 쏩니다. 오! 들어갑니다! 더햄 선수가 들어오면서 최성모와 그 김영환 선수가 많이 살아나네요. 예, 가장 네. 큰 수혜자네요. 그렇죠. 이관이 돌파 시도 외곽으로 오른쪽 코너 3포인트 네. 정확합니다. 자, 그래도 삼성에서
아, 지금 김동욱 선수 또 장민구 선수 네. 또 3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의 올 시즌 특히나 유독 강한 모습이었고 지난 시즌 막판부터 5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네, 만약에 KT가 승리하게 되면 지금 17승 18패거든요. 네네. 그 5할 승부를 또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현민 수비를 날려보내고 네. 골맨 득점. 아, 네. 미네랄스 선수가 너무 오래 쉬었나요? 네. 미네랄스 선수가 또 득점에 가세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김현민의 두 점 80대 70 10점 차. 왼쪽으로 장민국 석점 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그 서동철 감독이 지시한 거는 수비에 대해서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점핑 스위치라는 건 굉장히 강하게 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지금 체크해 주려는데 지금 그 나머지 선수들이 로테이션이 좀 늦었어요. 네. 네, 그 찬스가 나니까 서동철 감독이 굉장히 소리를 많이 지르네요. 예. 펌패스 엘런도 햄 공을 한번 긁어냈습니다. 네. 돌아서면서 빠져나왔고 외곽으로 김윤태 네. 석점. 지금 어시스트가 몇 개인가요? 네. 아, 정말 대단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네.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나눠주네요. 예. 어지간한 포인트가도 못지 않아요. 네. 가로채기 이후에 김윤태가 달립니다. 멈춰놓고 뒤로 조선 뭐 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앨런더햄이 왔어요. 더블팀 들어갑니다. 앨런더 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바운패스 김현민 외곽으로 우중간에 김영환 다가오면서 레이업 실패 그리고 네. 김현민 두 점. 자, 선수들이 골고루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 같은 경우 자 삼성은 좀 더 벌어지면 안 돼요. 예. 네. 85대 73 자 김윤태 선수의 반칙입니다. 네,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네. 자, 이관희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인데요. 김윤태 선수가 미안함을 표시합니다. 네. 더햄 선수는 지금 어시스트 7개 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 뭐 허원 선수가 자리를 계속 앉아 있는데. 네. 네. 허원 선수가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시스트는. 양 팀 통틀어서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네. 있는 엘런더 그렇죠? 선수고요. 네. 팀 내에도 최다고 삼성에서도 지금 첫김범 네. 선수가 6개로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현 선수도 6개인데요. 예. 그 지금 더햄 선수한테 볼이 나오면서 어시스트가 된 거거든요. 네네. 네. 이관희 다운패스 미네랄스 네. 골밑 들어갑니다. 자, 미네랄스 선수 이제 득점력을 가동을 해야 되겠죠. 예. 아직까지 시간을 많습니다. 자, 지금 KT도 지금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점수차는 10점차. 네, 지역방어요. 김윤태 김현민 쏘지 않습니다. 김영환 앨런도 햄 자 3명 사이 공을 놓치고 네. 이번에 뺏겼습니다. 빠르게 이관희 다운패스 천기범 왼쪽 굴립니다. 그리고 장민국 네, 석점 성공. 자 굉장히 지금 삼성도 분위기를 잡았어요. 네. 자,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민국은 4쿼터에만 석점 3개째입니다. 85대 78 앨런더 햄 더블팀 이번엔 줄 데가 없습니다. 피스를 울립니다. 반칙입니다. 네. 김동욱 선수네. 예. 네, 디펜스 파울. 장민국 선수의 석점. 네, 장민국 선수도 뭐 지금 3점 슛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오늘 4쿼터에만 석점 3개 결정적인 석점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네, 40%가 넘어요. 네. 네, 성공률이 굉장히 장신 슈터로서 지금 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네. 반대쪽으로 길게 김영환 우중간 최성모 다시 돌려받습니다. 이관희가 나왔는데요. 앨런더 햄 바운패스 골밑. 자, 지금도 앨런더 햄의 패스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아, 네, 좋은데요. 네, 패스가 좋아요. 네. 네. 지금 뭐, 네, 앞으로 두 경기, 요 전에 두 경기에서 조금 뭐, 보였다 그러면 오늘은 네. 완벽하게 지금 패스웍을 자랑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웬만한 포인트 가도 못지 않네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좀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찬스가 날 만한 패스가 옵니다. 예. 네.
자이언트 1군은 실패. 네.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김영환 선수라든지 김현민 선수가 특히나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환 선수는 외곽에서 잘 움직이고 예. 김현민 선수는 골 밑으로 잘 움직였거든요. 네네. 또 한현 선수도 지금 뛸 때는 안쪽에서 득점도 많이 있어요. 예. 김현민 자이언트 2군은 들어갔습니다. 자, 허울 선수가 나왔죠? 네. 여전히 앞서 있는 부산 KT. 시간은 6분 3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동욱 왼쪽으로 장민국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이관희 바깥쪽으로 김현민 선수 쓰러져 있어요. 장민국 석점 안 들어갑니다. 네. 자 리바운드 아침 최성모 선수가 일단 잡았습니다. 이렇으면 트래블링이에요. 네. 바로 더햄 선수한테 줬어야 되고 이제 김현민 선수 다치면 안 되는데 예, 두 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현재까지 18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네. 미네라스 왼쪽으로 김동욱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미네라스에게 더블팀 다시 외곽 김동욱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림에 안 닿았어요. 네. 자 결국 자클라 네. 바이올레이션 림에 안 맞았죠. 예. 이관희 선수가 골 밑에서 공을 잡아내긴 했는데 림에 닿지 않으면서 그렇죠? 자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김동 선수도 좀 급하게 던졌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다시 공격권은 부산 KT. 앨런 더햄 오른쪽 코너까지 가운데 앨런 더햄 반칙입니다. 네, 팀 파울에 조금 안 들어갔어요. 예. 네, 세 개째죠. 네, 천규범 선수 오반칙이에요. 네. 네. 이동엽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천규범 선수도 오늘 정말 고군분투했었는데요. 네, 그 허훈 선수하고 맞대결을 해서 아주 열심히 수비해줬죠. 오늘 천기범 선수는 2득점, 어시스트 7개를 기록하고 벤치로 들어갑니다. 저 어시스트 7개면 포인트 가드로서 잘한 거죠? 예. 앨런더 햄 하운 패스, 김영환. 다시 허우 쪽으로 자클라가 점점 줄어듭니다. 번거리, 김영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위에서만 패스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슛 빵 던지는 거거든요, KT는. 네. 네. 미네라스의 두 점. 자, 미네라스 선수 지금 골 밑에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점수차는 6점 차. 네. 여전히 5분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역방어예요. 김영환 다가가면서 백샷 네. 두 점. 자, 더햄 선수가 골 밑에서 움직이자 미네라스 선수가 하이포스트에 있는 김영환 선수를 못 돌아 올라오고 있어요. 예. 아, 김현민 선수는 오늘 경기 네. 더 이상 출전이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얼음을 댔죠. 예. 네. 이관희가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오른쪽 우중간 번거리. 네. 3점 성공. 아, 이건 2점수도 큰데요. 네. 네. 따라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네라스의 석점. 88대 83. 미네라스는 오늘 정말 엄청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앨런 더햄 놓쳤어요. 네. 더햄 선수가 골 밑에서 지금 헛골이 됐어요. 골을. 예. 네. 자. 미네라스 안쪽으로 네. 그리고 골밑 득점 성공. 자 패스 주고 골 기브앤드 고죠. 예.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미네라스 선수가 하면 2.8%의 확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록으로는 한 26승 정도면은 올라 안정권을 갈 수 있다. 네네. 그런 거니까 지금 더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죠. 예. 네. 지금 얘기한 대로 하고 있어요. 최성모 석점 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 최성모 선수 지금 오늘 슛 굉장히 슛 좋습니다. 네. 네. 지금 3, 4쿼터에만 석점 3개째입니다. 네. 이관희 스크린 이후에 왼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김동욱 미네라스의 스크린 뚫어냈어요. 왼쪽 이관희가 쏩니다. 돌아나오면 터치아웃. 네. 자 지금 보면 그 스크린을 걸고 그 왕카운에서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 네 도와주면서 나오니까 그 왕카운에 또 공격자한테 지금 슛 찬스가 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찬스를 보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 앨런 더햄. 네 아직 안 들어왔어요. 바깥쪽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최성모 수비가 바뀌어 있는 상태. 앨런 더햄
치고 들어갑니다. 미네라스 수비. 네. 뺏어냈어요. 이동엽 왼쪽 이관이 네. 잡자마자 선수 선 자, 오늘 득점 많이 나오는데요. 네. 자. 이관일 석점 91대 88. 자, 이동엽 선수도 패스 좋았고요. 네. 네. 과감한 슛 좋았습니다. 점수 차는 석점 차. 최성보, 앨런 더햄. 외곽으로. 이번엔 허훈. 수비를 달고 뜹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자, 일단은 공격 리바운드를 지켜냅니다. 김영환, 왼쪽으로. 스크린. 수비를 바꿨습니다. 앨런 더햄. 파고들다가 왼쪽. 잡자마자 김영환. 네. 석점 성공! 야, 오늘 슛률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영환의 3포인트. 다시 도망가는 부산 KT. 네. 94대 88. 미네라스. 자, 슈팅 파울로 넣었습니다. 네. 자, 미네라스 선수. 영리하게 또 파울 얻었죠? 예. 자, 정말 엄청난 경기가 네.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네라스 선수가 또 파울을 되니까 스텝을 잡아갖고 던졌어요. 그래갖고 자유투. 네, 파울을 얻은 거죠? 예. 지금 뭐, 그 슛률이 3점 슛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은 44%고요. 네네. KT는 65%가 들어가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네, 지금 대단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선수들이 그 찬스가 안 났을 때 던지는 것보다는 패스에 의한 그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패스 준 선수들의 지금 그 수운이라고 볼 수 있죠. 미네라스 자유투 1구 들어갔습니다. 자유투 2구. 2구는 실패. 리바운드 앨런 더햄. 네. 앞서 김영환 선수의 석점. 이 앨런 더햄 선수 패스로 비롯된 석점이었죠. 네, 그렇죠. 이제 앨런 더햄 선수가 트리플 더블의 어시스트 한 개를 남겨놨습니다. 네. 우중간의 김영환. 이관희 수비. 반칙입니다. 네. 지금 뭐 팀 파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삼성은. 예. 네. 자, 포터 남아있는 시간은 2분 22초. 그래서 지금 더햄 선수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 로퍼스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왼쪽에서 지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감독 지시는 좀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네, 장민국 선수 쪽으로 지금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 김해만 잡고 쏩니다. 아우, 안 들어갔어요. 탭아웃. 야, 예. 차성범 선수 저렇게 리바운드 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자, 삼성은 박스아웃을 해야 되겠죠? 다시 정돈을 시작합니다. 김영환 그대로 블락샷! 이관희 블락샷! 네. 그리고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관희 선수 무리하지 말고요. 네, 그렇죠. 바깥쪽 미네라스 석점. 아, 안녕하세요. 안 들어갔어요. 미네라스 선수가 이게 지금 마지막에는 슛이 짧더라고요. 네네. 94대 89입니다. 점수 차는 5점 차. 자, 앨런 더햄 바운패스. KT 중요하죠. 네. 삼성도 수비 중요합니다. 네. 외곽으로 김영환 다가서면서 백샷 들어갑니다. 김영환 선수 좋습니다. 네. 26득점째 네. 만들어내고 있는 김영환. 큰 공격과 네. 네. 지금 그 트랩 디펜스를 하기 위해서 돼 있어요. 네. 김현민 선수가 나왔네요. 네. 김동욱 건네줍니다. 자, 수비를 강하게 붙어줬는데 이동혁 안쪽으로 미네라스 네. 리버스 레이어 잘 움직였죠. 네. 이제 96대 91 5점 차. 허훈 앨런 더햄 다가가면서 마운트 골대 김현민 득점. 자, 이제 트리플 더블 한 건가요? 자, 지금 이제 앨런 더햄 선수는 트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네. 이번 시즌 두 번째 트리플 더블. 이관희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고 골 및 네. 반칙입니다. 자, 이관희 선수 빠른 공격 좋습니다. 네. 트리플 더블 달성 장면인데요. 앨런 더햄 선수가 KBL 진입 이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 네. 트리플 더블을 작성했습니다. 네. 18득점에 13리바운드 10어시스트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인상적인 오늘 앨런 더햄. 네.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자, 강하게 올라가서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네. 자유투 2구.
2구는 놓칩니다. 네. 리바운드 김영환 넘어졌어요. 반칙입니다. 자이트죠? 김동국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네. 앞서 이상민 감독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팀 파울이니까 반칙 없이 해라 라는 네.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 하다 보니까 예. 발에 걸렸죠. 네. 자이트 두 개를 얻어내고 있는 김영환 선수입니다. 사실 6점 차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삼성으로서도 빠른 공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이트 1구 실패. 네. 26득점을 했는데요. 김영원 선수. 네. 야, 6리바운드에 5어시스트. 김영원 선수 아주 추운 답입니다. 더임 선수하고요. 오늘 뭐 홍은 선수 뭐 별로 안 뛰었어요. 게임. 두 번째 자이트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뭐 더임 선수가 뭐 어시스트 뭐 다 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이관이. 왼쪽 다시 바깥쪽 돌려받았습니다. 이관이 파고들면서 끌어냈어요. 네. 왼손 레이업 득점. 올라가야죠. 네. 네. 그리고 높은 위치부터 압박을 시작합니다. 김현민 뒤로 김영환 허훈 스피드무브 이후에 수비 두 명을 따돌렸습니다. 네, 드리블 좋아요. 예. 네, 허훈 선수. 자, 일단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허훈. 네. 수비를 빠져나왔어요. 자유트랙 근처 네. 2점 성공. 자, 이제 승기를 잡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그렇죠. 101대 94. 네, 따라가기는 좀 힘든 시간입니다. 네, 오른쪽.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가로채기. 네. 삼성으로서는 좀 아쉬운 경기입니다. 예. 네, 오늘 미네라스 득점도 많이 했고. 그렇죠. 예, 턴오버가 있고, 워낙에 또 KT가 너무 잘 들어갔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양 팀. 이렇게 오늘 경기가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01대 94. 부산 KT가 3연승을 달립니다. 네.